안녕하십니까. 커스터머 센트릭 제품 개발을 위한 디지털 R&D라는 주제로 이번 세션을 진행할 SDS 플랫폼 팀의 신철우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 삼성 SDS와 삼성전자 비스포크 팀이 콜라보 중인 버추얼 프로덕트 서비스를 데모와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가운데 궁금한 사항은 실시간 채팅이나 SDS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객 맞춤형 제품이라고 하면 어떤 게 연상되십니까? 저는 왠지 주문 제작, 고가, B2B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최근에는 맞춤형 제품이라는 컨셉이 일반 B2C 제품으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저희 집 아이 운동화를 사줄 때 보니까 일부 브랜드는 컬러, 재질, 레터링까지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본인만을 위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신발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좀 더 비싸고 받는 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MZ세대 사이에서는 이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은 자동차 회사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렇듯 개성을 중시하는 MZ세대가 소비의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디자인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삼성전자 비스포크 제품도 이런 소비자의 요구에 잘 대응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비스포크는 가전제품을 살 때 내가 원하는 색상과 사이즈를 조합하여 고를 수 있습니다. 화면의 사진들은 비스포크 홍보 이미지인데요. 제품의 기능성을 강조하던 과거와 달리 디자인을 통해 감성적인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의 오른쪽 하단 이미지는 삼성전자 디지털 플라자에 위치한 비스포크 아틀리에입니다. 비스포크 디자인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360가지 색상의 프리즘 컬러 패널이 전시되어 있고요. 고객들이 직접 눈으로 색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제품 경험을 제공하려는 노력들이 과연 고객 맞춤형 제품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아마도 감성이나 디자인 요소가 중요한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업체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제품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고객의 니즈를 디자인에 잘 반영해야 할 텐데요. 우선 상품 기획 초기 단계부터 고객들의 참여와 피드백을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고객과의 디자인 리뷰는 실물 샘플이 나온 뒤에야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피드백을 받아도 양산 일정이나 설계 변경 비용상의 문제로 제품 출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다양한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샘플 제작 비용이나 운송 비용 이슈, 그리고 제품 디자인의 보안 유출 리스크 때문에 대형 거래선 일부에만 샘플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다 많은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잦은 소통도 중요합니다. 고객 소통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소통 채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실물 샘플이 갖는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물 샘플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진이나 도면으로는 제품의 감성이나 디자인 컨셉 전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접촉이 제한되고 운송 비용이 급증하면서 실물 샘플에만 의존하고 있는 고객 소통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계 극복을 위해 삼성전자 비스포크 팀과 삼성 SDS는 버추얼 프로덕을 활용한 혁신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프로덕은 온라인상에서 제품 체험을 제공하는 고실감 3D 프로덕 데이터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사실 3D를 이용한 시도는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만 실물 샘플에 비해서 색상과 재질감이 현격히 떨어지고 하드웨어 성능이나 네트워크 부하 같은 IT 인프라의 제약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버추얼 프로덕 서비스는 SDS의 클라우드 기술력과 3D 렌더링 선두 업체인 유니티사의 기술 협력을 통해 크롬 브라우저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고실감 3D 프로덕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버추얼 프로덕 서비스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형상 정보 중심의 3D CAD 데이터에 재질과 컬러 그리고 조명에 따른 효과를 설정하면 실제 제품을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스트리밍과는 다르게 사용자가 보고 싶은 부분을 확대하거나 뷰포인트를 설정하기도 하고 자동차 문을 열고 닫으면서 다이나믹한 제품 체험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버추얼 프로덕은 색상이나 배경, 조명 위치 등을 바꿔가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직접 데모를 함께 보시죠. 이 데모 동영상은 냉장고 3D CAD 모델의 재질과 컬러, 조명 등을 세팅해서 버추얼 프로덕으로 변환한 모델입니다. 컬러를 변경해 볼 수도 있고 냉장고 문과 내부의 서랍을 열어서 동작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개방감이 느껴지시나요? 왠지 표면의 촉감이 느껴질 것만 같습니다. 컬러를 바꿔가며 주변 배경과 잘 어울리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신 버추얼 프로덕트 서비스를 상품 기획이나 고객과의 디자인 리뷰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요건을 도출해 보았는데요. 첫째, 컬러, 재질, 그리고 동작성까지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모델이어야 합니다. 일반 동영상처럼 사용자 개입이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각 부위별로 조작하거나 변경해 볼 수 없다면 사용자의 적극적인 제품 체험에 장애가 되어 효과적인 피드백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버추얼 프로덕트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온라인 협업 환경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격지간의 디자인 리뷰가 필요한 경우에 온라인상에서 제품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의견을 잘 기록하고 청중들의 반응을 수집할 수 있는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제품 고객 품평회의 경우에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내는 의견은 물론이고 고객의 행동, 표정으로도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어떤 부분이나 재질, 색상을 오래 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로그 정보를 수집하면 고객 선호도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보안은 당연한 요소입니다. 사용자 인증, 권한 관리 체계뿐 아니라 제품의 보안 등급별로 보안 통제 정책에 따라 신제품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고객 소통상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실제 비스포크 제품의 버추얼 프로덕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개의 패널을 원하는 대로 색상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아까 비스포크에는 360가지 색상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개의 문에 각각 360개씩의 색상을 적용하면 수만 가지 이상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각도로 뷰포인트를 옮겨가며 확인이 가능하고 제품의 최적 카메라 뷰를 제공합니다. 조금 전 보신 데모보다 재질감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데모에는 못 넣었지만 조명 밝기에 따라 색상이 어떻게 보이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경을 적용해서 제품 색상과 어울리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가전제품도 인테리어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트렌드에는 꼭 필요한 기능이겠죠? 다음은 인테리어와 제품의 실감 모델 기반의 가상 환경으로 구성된 사례입니다. 이 영상은 모델 하우스를 촬영한 걸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3D로 구현한 버추얼 영상입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사실적인 그래픽을 통해 제품이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제품에 맞는 최적의 매장 전시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고객은 온라인으로 집안 인테리어를 고려한 제품 색상 그리고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상품 기획 업무의 디지털 전환 효과에 대해 삼성전자 생활가전에서 상품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양혜순 상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생활가전 사업부에서 상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양혜순 상무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년도에 출시될 모델은 전년 2월, 3월부터 상품 기획이 시작되어 9, 10월 사이에 거래선에 선보이게 됩니다. 보통 10월에 거래선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나면
바로 3, 4개월 이후 신모델이 출시되기 때문에 크리티컬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반영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버추얼 프로덕트를 이용하여 6개월 정도 빨리 고객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면 데이터에 기반한 고객 요구사항을 제품에 반영하기 용이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객 중심으로 설계된 제품으로 출시될 것이기 때문에 고객과 시장의 니즈를 보다 더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사는 해외 법인과 협업 시 효율적으로 물리적인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을 토대로 기존의 2D 도면이나 실물 디자인 목업을 이용할 때보다 보안 유지나 제품 자체의 컨셉 전달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버추얼 프로덕트를 통해 보다 시각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여 상호 간 제품에 대한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다각적인 고객 피드백 수집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객의 피드백을 대면 미팅이나 소비자 조사를 통해 수집하는 매우 번거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보안 이슈로 소수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수기로 정리하여 한정된 피드백을 받기에 그쳤습니다. 물론 온라인을 통해 정량 조사 기법도 있지만 이는 제품의 특장점, 디자인 및 소재 등 감성적인 부분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 후 소비자 반응 및 판매 데이터를 통해 대량으로 확보한 피드백은 수작업 처리가 어렵고 이에 따라 데이터가 누적되지 않거나 수기로 입력하는 등의 번거로운 비효율 업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버추얼 프로덕트의 디자인 리뷰는 디지털 기반으로 처리해 모듈별, 제품별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기 때문에 향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전 모델과 비교 분석을 진행할 수도 있고 고객 성향과 시장 트렌드 변화 등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향후 신제품 기획 시에 활용하여 더욱 소비자에게 맞는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신철우 팀장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양혜순 상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버추얼 프로덕트를 통해 피드백을 받는 시기를 지금보다 6개월 정도 앞당기면 제품 출시에 반영할 수 있고 또 피드백을 DB화해서 향후 고객과 시장 분석에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는 버추얼 프로덕트 서비스를 단독 서비스로 준비 중이지만 향후에는 각 기업이 보유한 3D 데이터를 버추얼 프로덕트로 변환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플랫폼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3D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즉 제품 컨셉 단계부터 판매 후 CS까지 전체 라이프사이클 영역에서 버추얼 프로덕트를 업무 시스템에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회의 상대방에게 메신저로 링크를 보내고 그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화면으로 접속이 됩니다. 아래 썸네일과 같이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해 놓고 화면에 띄워서 제품 컨셉이나 홍보 전략을 협의한다면 예전 방식에 비해 훨씬 생산적인 미팅이 되지 않을까요? 서머리를 하자면 가상 공간, 가상 제품이 주는 장점은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 적은 비용과 짧은 리드타임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 근래 들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삼성 SDS가 삼성전자와 함께 진행 중인 고객 중심 제품 디자인을 위한 버추얼 프로덕트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